자, 연습 문제 1번. 함수 fx는 자, 뮤만 잘하면 되죠,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 자, f 프라임 x는 x 4제곱분의 ln x 뮤분 x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 되고, 마이너스 ln x 되고, bx 됩니다. 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x 하나씩 더1 되고, 그리고 3제곱. x 3제곱. 그럼 여기 1 되고, 마이너스 2 ln x. f'e를 대입하면 1-2, 2의 3제곱분, 마이너스 2의 3제곱분의 1이 됩니다. 답은 1분이 됩니다. 자, 2번.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죠. 자, 이것도 미분만 잘하면 되죠. f'x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a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아, 그거 참 a 됐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적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f' 0을 하게 되면은 0, a, 0이 되고, 그죠? 뒤에 0이고, 1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 a는 마이너스 3. f-1은 1을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a 플러스 b, 2, 4가 되죠? 는 2a, 2a 사라진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b, 4. 는 2, 1, 2,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f1의 값을 구해야겠네. 자, f(x)는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에 f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 되죠.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3번. 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일어났죠. 자, 지금 뭐 fx는 안 나와 있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이러는데, 결국은 요거 2로 갈때 분모가 0이잖아요, 그죠? 분모가 0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지. 그럼 f2 마이너스 3은 0, f2는 3이 됩니다. 자, f2는 3이니까, 자, 여기 3 대신에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마이너스 f2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f 프라임 2를 뜻하는, 3 대신에 f2를 대방금 되고, 때문에 f 프라임 2는 5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g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죠. 요건 g 프라임 x는 2의 x-2의 제곱 되고, f'x 2의 x-2제곱 마이너스 fx fx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2의 x-2 되죠. 지금 물어본 거는 G'이니까 G'2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2 대입하면 그1 된다고, 그죠? 1 되고, 여기 F'2 2를 대입하면 여기입니다. 2 2를 대입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F2 여기도 1 되죠. F'2는 5 마이너스 F2
3인은 2가 됩니다. 자, 4번. F 프라임 S가 0보다 크다. 자, F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의 제곱되고 미분함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 마이너스 X 2X 플러스 1 자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고 플러스 9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래놨잖아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X제곱 이거 어떻게 되는 이 판별을 하고 가야지. 이거 자체는 판별식 D를 쓰게 되면은 1 마이너스 36이 0이 됐죠. 이게 항상 뭡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0보다 큽니다. 이거 항상 0보다 큽니다. 더더군다나 제곱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항상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양변에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 제곱을 곱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게 됐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아, 9죠, 이거 참.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예,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 b는 3이 됩니다. 그럼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하게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5번. 자, 이것도 미분자면 되네.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시크트 X의 제곱. 왜? 탄젠트 X의 미분은 시크트 제곱 X 1 플러스 시크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 그 다음에 시크트 X 탄젠트 X. 자,는 뭐, 일단 전개를 해봐야 되죠. 시큰트 제곱 x 플러스 시큰트 제곱 세제곱 x. 아, 자, 근데 이거 할 필요 없겠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뭐 그냥 f 프라임 0이잖아. 그럼 f 프라임 0 합시다. 뭐 줄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0을 대입하면 이거 1 되고 1될 거잖아. 이것도 그럼 2 마이너스 자, 이거는 0 되잖아. 다0 되어버리고. 1 되네, 그냥. 0. 0 되면 이거 1될 거고, 0 되면, 그죠? 2, 2의 제곱, 4. 는, 2분의 1 되네,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게 낫지. 무슨,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6번. 자, 이게 뭔가 싶어 봐야 되겠죠? 리미트. 예측용으로 할 때. F 3분의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F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하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를 빼내고 자 이거 2H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리미트 예측용으로 할때 마이너스 2H 해주고 F 3분의 파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3분의 파이로 고치면 되잖아. 됐죠? 이거 알죠? 이거 플러스 F 3분의 파이 할거 이런 식으로 칠해주는 거죠. 미리 다다다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쭉.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 2H인데 H분의 2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거만 하나 써갖고 2이거는 앞으로 오고 2분의 1 되고 F 프라임 3분의 파이 딱 되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 h만 남기고 마이너스 h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h가 되니까 그냥 플러스 2분의 1 f 프라임 이것도 3분의 파이 되네. 결국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건 f 프라임 3분의 파이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에서 뭐 a를 구해야 될것 같죠? 그죠? 그럼 f 프라임 x는 a 시큰트 제곱 x 마이너스 코시큰트 제곱 x이 되죠. 그럼 f 프라임 4분의 파이.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a 나하고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그러면 루트 2분의 1 2분의 1 되죠. 제곱 1이 되고 마이너스 1 코시큰트 제곱 x 이것도 2분의 1 되네. 그럼 2a 마이너스 2는 6이 되고 a는 8, a는 4.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a는 4니까 3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 이게 4, 4, 이게 4잖아. 그럼 f 프라임 3분의 파이는 4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시큰트 코사인 제곱이니까 60도 4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죠. 제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제곱 4분의 3은 16 빼기 3분의 4 되죠. 그럼 3분의 48 빼기 4는 3분의 44가 됩니다. 7번 함수에 대하여 f'1은 16e f'x는 2x 2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 2의 x제곱 2x이 되죠. 자, f'1은 2e 플러스 1 플러스 a 2 2의 1제곱 되고 2는 16e. 자, 그럼 일단 2는 다 약분합시다. 나눕시다. 양변에 나누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4 되죠. 2, 4는 16. 2a는 이어가면은 12. a는 6이 됩니다. 8번. 자, 이거 봅시다. 이거 2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f g 3분의 파이를 대비해 봅시다. 하게 되면 f g에다 3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은 사인 6분의 파이죠. 이건 f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2분의 1 되죠. 그럼 2에 2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2가 됩니다. 2 빼기 2 되네. 3분의 파이, 0. 완성되고, 어쨌든, 이래 되면은 2. 2로 두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f, g, x, 이거를 새로운 함수인 hx로 둡시다. 그러면, limit, x가 3분의 파이로 갈 때, 자, 이거 hx가 되고,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h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면 2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는, 자, 이거는 h 프라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요거 구하는 거지. h 프라임 x를 구하는 말이고, 그럼 이거는 f 프라임 gx, g'x로 구하는 거죠. 됐죠? 보게 되면은, 이에, 지금 여기에서, h' 3분의 파이, 아니고, 할 필요 없고, 이게 h'이니까 h'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f'.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딱 되죠. 그다음에 G 프라임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 프라임 X는 2E에 2X 제곱되고, F 프라임 2분의 1은 2분의 1 대입하면 2에 2에 1 제곱되죠. 그다음에 곱하기 G 프라임 X는 코사인 2분의 X에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대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은 이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하게 이제 하는데, 자, 이런 건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죠?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3분의 파이 넣고 그러니까 2가 나오니까 0분의 0꼴이잖아요. 근데 여기 쓰면 로피탈도 한번 쓸만하죠. 리미트 x가 3분의 파이니까 1 되고 그죠?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 특화되고는 f 프라임 g 3분의 파이, g 프라임, 3분의 파이, 바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줄여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g 프라임 번을 네 값을 했죠. 자, 비분해 봅시다. f 프라임, gx, g 프라임 x는 6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g1, G 프라임 1은 1을 대입하면은 10 되죠. G 번은 3이잖아. 3. G 프라임 1은 10. F 프라임 3은 2. 2 G 프라임 1은 10. G 프라임 1은 5. 3번이 됩니다. 10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x-1은 x제곱 플러스 3제곱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자, 일단 이거는 f'2x-1인데 한번더 아래 미분하면 2 나오고, 3, x제곱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안에 거기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f'1 1의 값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양변에 지금 x에다 1을 더해야 되면 지금 보세요. 양변이 되겠죠. x 1을 딱 대입하면 f' 1 되죠. 2 1이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그죠? 3 1 더 1, 4 2 되죠. 이제 되고 f' 1은 12. 이렇게. 11번 함수 fx는 ln 2분의 2x 제곱과 시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2의 값은,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2, 4h, 자, 동일한 곱하기 4 이렇게 해줘야 되지. 됐죠? 이렇게 같게 해주는 거야. 결국 이건 4, g' 2는 4, 8, 아, 8이죠. 8. G 프라임 2는 2란 소리죠, 그죠? 이거 x는 2에서 미분 개수, 자, f gx 이건데 x는 2에서의 미분 개수란 말은 요 미분을 해갖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gx의 G 프라임 x고 f'2, g'1을 구하는 말이지. 이게 10이란 말이죠. 됐죠? 자, g'2는 2잖아. 그리고 2 구했고, 2 곱하기 10. g'2가 되려면은
이게 G, 아, 모르니까 G2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F'에 G2를 넣은 거잖아. 일단은 F'X로 구합시다. F'X는 2의 X, ln 2죠. 분모의 ln 2, 이렇게 되죠. 2의 X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GX를 뭐 넣어도 되는데, GX를 값을 우리 K라 둡시다. K를 여기다 쏙 넣으면 이게 F'K.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10 이래 되겠죠. 이제 여기 갖고. F'K는 뭐가 돼? 됐죠? 그럼 F'K니까 또좀 복잡하기만 해. 또 이거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F'K는 2의 K제곱이 되고 이렇게 5가 됩니다. K는 로그 2, 5가 되죠.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차곡차곡 차근차근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번 함수 fx는 자 이거는 뭐 분리를 해야 되겠죠. fx는 자, 요거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은 ln 1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런 식으로 되죠. f 프라임 x는 2분의 1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뭐 그래도 수학을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대비해도 됩니다. 자, 이두개 곱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자 1이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사인 x 코사인 x 1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이제 이게 사라지고 는 마이너스 2 사인 x니까 이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사인 x 근데 요거는 사인 제곱 x 아 너무 간단해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이제 그러면 F'의 4분의 파이 자 이리 되면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2분의 2 되죠. 자, 13번. 급수, 일단, F'X는 X제곱 플러스 2X분의 2X 플러스 2는 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이런 식이 되죠. 자, F-N. F'N은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 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에 n 플러스 1 하면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2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곱하는 거는 n 플러스 2 빼기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수 있잖아. 이렇게 나눠지네. 바로 최종 이거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자는 거 이거는 이제 고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n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대박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4를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없으시고. n-2를 대비합시다.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n-1을 대비하면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없어지는 걸좀 보면은 자 이렇게 건너뛰고 그죠? 이렇게 건너뛰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n분의 1 사라지고 이거 사라질 것 같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라. 남은 거는 앞에 1하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는 2분의 3이 됩니다. 14번. fx는 x cos ex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ln c가 됩니다. ln. ln fx는 cos ex. 그 다음에 ln x가 됩니다. 어차피 x가 양수이므로 전부 양수니까 그냥 다 fx 자체도 이제 양수 되잖아. 전체가. 그죠? 그래서 절대값 이런 거를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분의 f'x는 되고 마이너스 2 사인 2x ln x 플러스 코사인 2x x분의 1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f'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거 0대죠. 이거는 2분의 파이 대비하면 파이니까 이거는 0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대비하면 코사인 파이 1 2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양변을 f2분의 파이로 나누게 되면은 f' 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는 k잖아. 바로 이게 k가 되는 k 마이너스 파이분의 2 4분이 됩니다. 15번 함수 fx는 ln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f'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그럼 이것도 f' x는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자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죠. 무조건 2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이래갖고 한번더 미분 2x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f 프라임 2를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부모 문제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2,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 이거 유리합시다. 2, 루트 3 플러스 3, 2 루트 3 플러스 3은 12 마이너스 9, 3 되죠. 그 다음에 1을 곱하면은 6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3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16번 BC는 1자 이거 좀 이래갖고
PC는 1다 표시되어 있죠. 내접하는입니다. 내심이죠, 내심. 내심. 내심이고, 반지름길 R세트하고, 엣지시타는 탄젠트 시타면 R세트네. 자, 내심이니까, 이렇게 끄게 되면은, 자, 이거 6분의 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여기 H를 합시다.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되고, 탄젠트 여기 3분의 파이 되죠. 됐죠? 탄젠트 3분의 파이 합시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R세타분의 BH. 그럼 BH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60도.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R,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루트 3, R, 세타가 되고, 탄젠트, 여기는 이쪽은 세타 해봅시다. 탄젠트 세타를 하게 되면은, 이거, CH분의 R, 세타가 되고, R, 세타는, 아, CH는 해야죠. 그죠? CH는 바꾸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R 세타. 자, 여기가 R 세타 탄젠트 세타 되죠. 자, 이거 두개 더하면 1이 되잖아요. 1. BH 더하기 CH 이거 1 더하면 루트 3 R 세타 더하기 R 세타 탄젠트 세타는 1이 됩니다. 그럼 R 세타로 묶으면은 루트 3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는 1. R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은 1. R세타는, 자, 그 역수, 자,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리미트 H세타죠. H세타는 R세타 나누기 탄젠트 세타. R세타가 탄젠트 세타고, 루트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이고 나누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좁혀도 되겠죠. 됐죠? 이제 하늘에 보인다. 자, 는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루트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됩니다. 자, 구하자는 게 H 프라임 6분의 파이네. H 프라임 세타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시크네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게 6분의 파이를 대하면 되죠. H 프라임 6분의 파이는 루트 3 1하고 30도니까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4분의 3이 되죠. 루트 3, 6분의 파이는 30도. 30도면 루트 3분의 1 되고, 플러스 1의 제곱. 되고, 는 3분의 4 루트 3 되고, 4가 되죠. 아,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2분이 됩니다. 자, 17번. 이참수 fx에 대하여 f0은 1이다. 이참수 fx를 ax제곱 플러스
빅스 플러스 C로 두면 F0은 1이니까 C는 1이네, 그죠? C는 1. 그러므로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됩니다. 함수 GX가 나오네. G'X잖아요, 그죠?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 2 FX F'X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FX 1이 되죠. 는 2에 fx를 묶으면 f'x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g'x는 0. 아, 이거 0으로 한 근이 마이너스 하면 1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 요거 근할때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차피 x 플러스 1 보니까 이게 이 주어진 거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거라. 그럼 이거 항상 0보다 크잖아. 요것도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될수 있는 거는 요거 f'x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 자, 이제 이두개 마이너스 3이랬잖아요. 근이, 그죠? 그럼 f'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F 프라임 1, 2, 마이너스 1은 0. F 프라임 1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AX 제곱 중인데, F 프라임 X를 구하면 2AX 플러스 B가 되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a 플러스 b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f'1은 2a 플러스 b는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지금 됐죠? 다 구했죠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 a는 8분의 1 됩니다. 네, a가 8분의 1이면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2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b는 2분의 1. b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되는 b가. fx는 a 8분의 1 x제곱 플러스 bx 4분의 1 x 플러스 1이었죠. 1인데 구하는 거는 f4죠. 그럼 f4는 4를 대면 8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1 플러스 2, 2, 3, 4가 됩니다. 자, 18번. 자, 요거, F. 이거는, 이거, 요렇게 될 거잖아. 요거 미분이라고. 그럼 F 프라임. 요거 되고, G 프라임. 이런 구조로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2란 뜻이잖아요. 이 구조는 이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요거는 F 기준은 4다 되는 거죠. 그죠? G0을 여기 보게 되면은 G0은 2에 0제곱이 되고 1이 되네. G0은 1이네. 여기에서는 F1은 4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F' G0은 1. 그 다음에 G'0. G'0은 2. G'X 보게 되죠. G'X는 G'X는 2에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2X 플러스 1이네. G'0은 0, 0, 1, 0, 1. 이것도 G'0은 1이 됨.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는 1 넣게 되면은 결론 여기서 F'1은 2가 나오게 되죠.
지금 그리고 요거 fx를 s-1제곱 나눠서 나머지를 rx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되죠. fx는 x-1제곱으로 나눌 때 몫을 q로 하고 나머지를 rx를 합시다. 자, 근데 이 rx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rx를 이렇게 ax 플러스 b로 둡시다. b로 두게 되면은 이제 느낌만 되잖아요. f1은 4잖아. 그럼 f1은 a 플러스 b는 4가 되고, 그럼 f 프라임을 넣어야 되니까 f 프라임 x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2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q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a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 1을 하게 되면 이거 0될 거고 0될 거고 딱 a 남죠. a는 2가 됩니다. a는 2가 여기 되면은 b는 2가 되죠. 그러므로 rx는 2x 플러스 2가 되죠. 여기에서 r2를 구하니까 4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다. 자, 19번.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ln 2의 x제곱 플러스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3x제곱 플러스 2의 nx제곱 되고, 마이너스 ln n 딸이 됩니다. 이게 는 5가 되죠. 자, 이거 분모가 지금 x 되니까 이거 0으로 가잖아. 그죠? 분자도 보세요. 이거 0을 다 넣으면은 0, 0, 0, 1이 n개가 되죠. 그럼 ln n 되죠. 그럼 마이너스 ln의 0이죠. 0분의 0 꼴이죠. 자, 이거 그냥 롭비타 씁시다. 는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자, 분모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미분하면 되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0이고. 그래서 이것만 미분을 하게 되면은 2의 x 플러스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3x제곱 플러스 2의 nx제곱에 미분하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2x 3의 2의 3x 플러스 n 2의 nx가 되죠. 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는 0, 0, 0, 1. 그러니까 1이 n개 있죠. 그죠? n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이 됩니다. 는 2분의 n, n 플러스 1 되고 n 되죠. 1 탁탁 없애고 5. n 플러스 1은 10이 되죠. n은 9가 됩니다. 5번이 됩니다.